뭐야 이거? 아니 이거 사기야 이거? 아 지금 방금 자세 패링 자세 느낌인데? 뭐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맞을 만한 각이 아닌데 도저히? 뭐? 뭐가 이상하다 이거. 어? 버그 아닐까? 안 맞는데? 얘 피 먹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이상하다. 나 버그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어? 둘 다 동시에 러브샷 터지면 어떡해? 아! 야 개 감동. 리얼 감동. 날 위해서 희생했어. 아 날 위해 희생했네. 아 키아님 팔로 고맙습니다. 개 명장면이었어요. 개 명장면이었어. 날 위해 희생했어. 기억할게. 감동받았어. 뭔가 이 지역에선 쟤한테 데미지를 못 주는 그런 느낌도 있다. 뭔가 여기 딱 들어올 때 느낌이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치 뭔가 이상하잖아. 내가 뭐 보스를 잡으면서 보스 잡았을 때도 저기 뒤에가 회색이 막 이렇게 딱 그림 뭐야 문이 막혀 있었거든. 뭔가 쟤하고 나하고 뭔가 내가 안 맞는 그런 관계였나봐. 자 여기서는 한번 쉬고요. 에스트 채워 잡읍시다. 하이라이트 각인데 한번 올려볼게요 유튜브에. 자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지는 또 그 몸에 좋은 엘사들이 나와요. 여기도 저렇게 기다리고 있죠? 뭔 소리야 이거. 어, 왔다 왔다 왔다. 나 봤다 나 봤어. 내가 이래서 대검을 드는 거야. 대검이 밀리거든 얘한테. 대검 이래서 좋아. 야 큰일났다. 이건 좀 어렵지. 두 명이잖아. 마법 쓴다 마법 써. 한 명 또 마법 쓰고. 아 마치 그 척사강 죽는 것 같다. 안타깝다. 개 이쁜데. 개인적으로 육룡이 나르샤 보면서 맨날 치킨 먹어가지고 개살쪘는데. 육룡이 나르샤 치킨 먹으면서 봐야 돼 무조건. 근데 거기 나오는 유아인 씨는 개말랐잖아.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밥 먹으면 후회해 막. 자 분열. 자 계속 갑시다. 여기 왼쪽에는 지금 못 열려. 여기는 지금은 못 여는 걸로 내가 알아. 오케이 계속 갑시다. 이쯤 가면 이제 마법 쓰는 애가 나와요. 마법 쓰는 애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얘네들부터 잡고 와. 얘네들 무시하면 안 된다. 얘네들 세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 안 보이는 애들이. 쟤거든? 쟤야. 쟤인데
나 저거 될 줄 알았다. 맞다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무난하지 뭐. 한 명 더 있잖아. 어우 잠깐만 이거 데미지 보소. 오른쪽 위로 먼저 가서 쟤부터 무조건 따야 돼. 근데 또 여기 여자들 두 명 지나다니는 걸로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 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또 따인다. 좋아 좋아 좋다. 여기 또 돌아다니는 걸로 내가 아 저기 계시네. 저 두 명이나 계시는데 저거 저래 계시면 좀 위험하죠. 어 둘 다 봤네. 나를 봤어. 한 명 빠르게 한 명 제거. 어디서 날 싸대기를 그래도 한대 때리시네 이 아줌마가. 너 내려와. 아니 너 올라와. 오 잠깐만 야 이건 뭔 거며? 좋아 좋아. 컹구님 팔로우 고마워요. 컹구님도 오셨네. 아 겨우 찾아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직 제가 따로 아프리카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방송을 지금 제가 다들 그만둔지 알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거기다 이제 카카오 그룹 한번 공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안 열리죠? 계속 전진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일로 가면 화토뿔이 있어. 여기 안쪽에 화토뿔이 있어. 여기에 화토뿔이 있어. 화토뿔을 켜주고 잠깐만 이건 뭐지? 유해를 조사한다. 아 나 이게 뭐 있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뭐 많아요. 많은데 여기 뭐 비밀에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긴 항시가드에 항시가드 항시가드하고 일단 여기서 여기부터 저기 지금 안 보이는 눈만 있는 데 있잖아? 이런 애가 저기야. 이런 애들이 여기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먼저 딱 첫 타 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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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여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내가 알기로는 까마귀로 변신하려던가 그래. 빠르게 마무리해주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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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오케이 좋고요. 뭐 뒤에 템이 있네. 불사자의 뼈조각. 자 하지만 불사자의 뼈조각하고 남아돌죠.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서 일로 내려가면 아까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아마. 오, 쉣. 오, 저 뭐야? 잠깐만 여기는 아직 안 가도 됐던 걸로. 잠깐만 일단 여기로 내려갑니다. 일단 여기로 내려가면 오, 길이 생각이 안 나네.
여긴 지금 굳이 안 가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일단은 굉장히 진도 빠르게 왔어요. 지금 굉장히 진도 빠르게 왔고요. 자, 일단은 굉장히 진도 빠르게 왔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기 가면 개들이 있거든요. 개들 잡아줍니다.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여기. 아, 내가 다른 지역이랑 착각했네. 내가 다른 지역이랑 착각했네. 세모! 아, 세 마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미친. 세 마리였네, 진짜로. 야, 이 미친. 와, 이걸 개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원래 세 마리를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지역이랑 착각했나 했더니, 두 마리 죽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이는 데가 튀어나왔네. 아, 새끼. 이런 쉐키라 이런 쉐키라. 자, 다시 가서 저기까지 클리어 해줍시다. 돈도 7만원이나 있으니까 가지고요. 보스랍니다. 나 이런 애들 뒤치기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 앉아있어도 갑자기 막 와요. 어디서 와? 앉아있는데도 갑자기 와. 어디서? 분명히 얘는 막 앉아있는데 내가 사운드 보면 있어 뒤에. 일로 가주고요. 안녕 친구. 그다음에 여기서는 웬만하면은 얘 키우고 갑시다. 한번 봐. 빠르네. 한 마리 더 있어. 여기 있구만, 얘가. 물어 뜯어! 그렇지! 굴러! 그렇지! 잘했다, 우리! 아유, 우리 대중소 잘했다. 자, 소울 먹어주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파밍했죠, 이제? 이거는 남았죠? 자, 그래서 다 먹어줍니다. 먹을 거다 먹어주고요. 자, 이제 그 아까 갔던데 여기서 여기 어두웠던 데 있죠? 일로 계속 갑니다, 일단. 야, 우리 횃불 좀 들고 다닐까? 계속 어두워져 이러면 잘안 보이지. 아, 와쿠티 형이 못한대. 웜즈 오늘 못한대요. 자, 이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리 아이어 스타일님인가요? 팔로우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깜짝이야! 오! 아이코스님께서! 실사대반나시피. 고맙습니다, 아이코스님. 한글 닉네임으로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내일부터는 액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준비한 뭐 이미지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는 다크소울 합시다. 고맙습니다.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코스니, 아이코스파리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트위치에서도 대박나고, 아이코스님도 대박나고, 내가 좀더더 대박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초심을 잃도록 하지 않도록, 초심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위치는 잃어버릴 초심이 없는 게 처음이야. 신참이야, 신참. 신입입니다. 30살 신입입니다. 30살 신입 내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소울 주러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많니?
몇 명이야 이게?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그게 좋은 것 같아. 아프리카는 일단은 누가 별풍선 쏘잖아 그러면 와 하면서 다 묻어.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몰라. 근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그로가 되면서 스트리머가 시청자가 딱 말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돼 있잖아. 그게 장점이지. 텐션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다 싹 죽여줍니다. 다 싹. 뭐야 얘는 뭐 떨어지.. 얘는 뭐야? 얘는 뭐니? 얘는 뭐야? 선물 맞을 뻔했다 지금. 다 싹 죽여주고요 깔끔하게. 템도 먹어줍니다. 자 이제 횃불 피죠. 자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사다리가 있거든요.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갑시다. 아 여긴 굳이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나오는 창이 있는데 그거 제가 먹었네요. 여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지금은 별 필요가 없는 지역이긴 한데 자 이렇게 돼서 내려가고요. 뭐냐 뭐냐 뭐냐. 방금 뒤에 따라오는 애는 안 보였지. 얘네들 이렇다니까. 얘네들이 안 보여. 맨 아래로 가지 말고 잠깐만 우측으로 틀내기를. 정확히 기억이 잠깐만 이건가? 비겁한 놈이 있다고? 여기가 아니구나. 일단 내려가는 거 맞나 보다. 일단 내려가는 거네. 아 어딘지 알았네. 보석 소리가 나 어디서? 보석 보석 열매 소리가 나. 여기군요. 여기가 비밀의 방이구만. 그러네. 더 없네. 자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꺾으면 몬스터들이 또 우그룩을 합니다. 또 이런 데서 또 짝 막혀 있어요 또. 어 저 뭔 소리야. 뭐죠? 뭔 소리야? 오! 아 깜놀. 깜놀 깜놀 깜놀. 어머 개 깜놀. 어 잠깐만. 아 이렇게 한 대 맞을 게 아니었는데. 좋고요. 체력 하나 먹죠. 강하죠. 이게 제가 강한 게 아니라 제 캐릭이 강해요. 담비 거야 담비 거야. 추리스님 팔로우 고마워요. 담비 거야 쟤. 피해 보석이 오지게 나오네요. 다 철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집시다. 여기로 아래로 떨어지면 어우, 또 징그러운 놈들 나오네. 얘네들 살아있다. 어, 얘네들 진짜 혐이거든. 막 얼굴이 막 갈라지기도 하는데 어우, 나 진짜 너무 극혐이야, 쟤네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아무튼 얘네들 많이 나와. 어 뭐야 얘도 마찬가지야. 아 내가 죽인 애냐? 여기서 내가 죽였던 것 같아. 아 얘네 사람이구나. 어, 쟤 맞네. 혹시 모르니까 확인사자 확인사자. 타겟팅 되나 안 되나 확인. 녹색 불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길이 우측으로 틀면 뭐 템들이 뭐 다양하긴 한데 자 일단은 일로 갑시다.
여기는 뭐지?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내가. 아 여기 내가 내려온 데야. 미친. 여기 내가 내려온 데였어. 자 오른쪽에 가면 템이 있는데 다 먹었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다크소울이 인왕보다 쉬운 것 같다고? 보기에는? 다크소울 1회차 기준으로도 인왕이 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다라는 표현이 훨씬 어렵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략을 보고하는 이 그 BJ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다크소울 1, 2, 3 다 찍었는데 인왕이 훨씬 어렵대요. 어저께 인왕 열심히 깨고 계시는데 암 걸려가지고 죽으려 하시던데. 자 그 다음에 우측 바위 있거든요. 일로 갑시다. 아 이거 화토뿔이 있네요. 자 전진하면 화토뿔이 있습니다. 화토뿔을 피워줍니다. 자 화토뿔을 피워주고요. 벌써 하나를 깨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가운 골짜기의 이루실 요르시카 교회편 깼고요. 이제 13편 마을밖에 폐허 이루실의 지하가문 법왕 설립안까지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뭐 템이 없던 걸로 내가 기억하긴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다시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왔던 대로 나가야 돼요. 인왕은 난이도도 좀 극혐이고 아직 베타여가지고 좀 보스들의 하향이 안 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센지 안 센지 봐달라 이런 약간 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정식 발매가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로 들어와야 돼. 여기가 진짜 극혐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비위가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트위치 채널을 보시면 안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비위를 키우세요. 제 입은 보지마. 입이 반으로 찢어지니까. 아 입이 가로로 찢어지는게 아니에요. 세로로 찢어집니다. 세로로 찢어지는게 아니에요. 가로로 찢어져요. 이거 똥도 나와요. 개오지는 곳이에요. 자. 어우. 여러분들 혹시 그 바닥까지 손질해 본 적 있어? 나 바닥까지 손질해 본 적이 있거든. 바닥까지 이마트에서 사서 손질해 봤는데 바닥까지 여러분 다리가 진짜 많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진짜 그 아래 다리 부분 있어요. 꼬리 부분에 달린 부분에 다리가 20개가 있어. 꼬리에. 꼬리 밑에 부분에. 꼬리 옆에 말고. 거기를 한번 직접 봐야 되는데 거기 칫솔로 막 문대주거든 손질할 때. 아우 느낌 개 이상해. 그러면서 애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찹찹찹 이런다고. 이게 만약에 새우처럼 새우 등을 이렇게 촥촥촥촥 하는데 와 그 막 촥찹할 때마다 이 손모가지 그 잡히는 그 기분이. 아 내가 참다 진짜 비니장갑 끼다 고무장갑 끼고 했잖아. 정말 그 느낌이 와 진짜 뭐라 말할 수가 없다. 현실 다크소울이다. 그 둘리도 인정하더라고. 둘리가 요리사잖아. 바닥까지 손질할 때 그것 때문에 개극혐이라고. 약간 이누야샤 요괴 같은 느낌.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고. 자 돈이 벌써 12만이네 여기 또 센놈이 한놈 나와. 에스트 수프 나오는데 지금 먹지 말죠. 여기서 나오는 기사 가명 나오는데 걔는 잡으면은 영구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기서 또 간지나게 딱 있거든. 내가 여기까지 깼는데 뒤진 거야 얘한테 1회차 때. 촥 저기 딱 간지나게 촥 저러고 있는 거야.
쟤를 잡으면은 뭐를 주냐? 프랭클린 대가리를 줘. 쟤가 굉장히 소두야. 이거 봐. 이게 어떻게 머리, 이게 어깨가 이만한데 머리가 이렇게 싹 놓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쟤를 잡으면 저거 줘요. 자, 갈게요. 자, 준비하고요. 사슴벌레 같은 느낌. 자. 잠깐만요. 잠깐만. 아, 미쳤다, 이거는. 뒤잡. 뒤잡 안 됐어. 자, 자, 자. 자, 스태미너 하나 모자라. 스태미너 하나 모자라. 맞다이 졌어? 자, 끝까지 간다, 맞다이. 자, 하고 화살 날라오니까 피해주고요. 자, 여기서 아, 미친. 야, 너 어떤, 누구냐, 너? 뭐야, 쟤도 기사야? 이런 기사답지 못한 자식이고. 이런 기사답진 못한 자식 이거. 잠깐만 허벅지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관통당하면 이게 남자 구실이 안 되는데 이게. 아우 저 자식 저거. 야 너 나와봐. 오케이. 맞다리 들어갔어. 맞다리 성공. 성공. 좋아요. 화살을 쏜 게 아니라 창을 쏜 거지. 뭐야, 근데 칼이네. 한타가 남아야지 정상인데, 원래? 스태미너가. 자, 썰어주고요. 자, 끝났어. 끝났고. 잠깐만 이거 까니까 냉기 중독되는데? 미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 여기 상자가 있죠? 여기 상자는 다 세 개 전부 다 진짜예요. 사자의 반지, 스모의 대형 해머. 이게 해머가 또 오지는 해머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해머 쏘고 깝치지 마세요. 저기 해머 쏘고 깝쳤다가 여기서 내려가서 뒤졌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 자, 우와. 요거 PV